그동안 교육감 선거에서 영향력을 과시했던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사회단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보 교육계열 내부에서 분화가 이뤄지면서 교육감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일 기자입니다. 친전교조 성향의 전남 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이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자 3명을 발표했습니다. 장서궁 전 전교조 전국위원장과 정영국 부신서 등 2명의 전 전교조 전남 지부장입니다. 다음 달 6일 이들 중 진보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진보 교육 계열 측은 그동안 지지했던 장만채 현 전남 교육감과는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가 교육 아젠다에서 현 교육감과 우리 민주 교육 진보 진영들이 많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주 진보 교육감을 뽑아야겠다. 광주 교육감 선거는 현 장희국 교육감의 지지 세력인 진보 교육 계열의 분열이 관심입니다. 전교조 운영에 반발해 광주 교사 노조가 설립됐고, 교육 노동 정당 관계자 9명도 새로운 광주 진보 교육을 위한 시민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광주 교육 희망 네트워크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광주 교육 정책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계열과 장만채 현 전남 교육감의 결별, 장희국 광주 교육감의 지지 세력의 분화, 오는 6월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의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